주경 야동. 그럼 우리 압력의 저 기준은 뭐로 잡냐? 표준 대기압으로 잡습니다. 자, 이거 무조건 한 문제요. 응, 외우셔야 된다. 1. ATM은 1.0332에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 환산하는 거야? 1 ATM은 그거 책에 써 있죠? 1.0332 킬로그램 퍼 센치 자승은. 그 다음에 외워야 되는 게 760 미리 H진은 10.3 미터 AQ 어커 해가지고 얘는 물을 나타냅니다. 물 10.3 미터 AQ 어커 해가지고 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인치 HG 이런 건 필요 없고 1013 101.3 킬로파스칼. 파스칼은 뉴턴 퍼 미터 자승. 요거 네 개만 외우세요. 그럼 거기 보니까 책에 3페이지 760mmHg는 76cm Hg. 당연하지. 760mm는 76cm예요. Hg 얘 뭐야? Hg 얘는 기억하셔야 돼. 수입니다. 수은을 Hg라고 합니다. 10.33이 미터 H2O. H2O라는 게 어쿠아 물이야. H2O는 요게 세 가지 성분이 있지. 얼음, 물, 증기 중에 물의 높이다. 그 다음 30인치 Hg 이런 거 외울 필요 없고 14.7 PSI 푸시에요.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1.0332 제일 위에 나와있죠. 킬로그램 퍼 센치 자승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0.103 이거 필요 없고 101.3 킬로파스칼. 요거 하나 둘 셋 넷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한 시간 동안은 요거만 합니다. 이게 무슨 압? 표준 대기압. 대기가 누르는 압력입니다. 대기가 누르는 압력인데 우리 일기예보 보면 고기압이라는 게 있지 저기압이라는 게 있죠. 이건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고기압은 표준 대기압보다 높을 때는 고기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겨울에 일어나지. 저기압은 표준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을 때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럼 기준을 표준 대기압 줬으니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럼 외우셔야 돼. 딱 해서 외웠습니다. 딱 외운 거예요. 어우 저 지금 잘 안 외워집니다. 괜찮아요. 외우지 마요. 외우지 말고 틀리면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문제풀이 하다 보면 저절로 붙게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3kg 포스 사오자. 그럼 5,000kg이니까 얼마? 15,000원. 그치? 딱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육점 아저씨가 표준 대기압 압니까? 하고 나온 거예요. 뭐? 1.033이. 그죠? 하고 나온 거예요. 1.033이죠. 그래? 오, 공부 잘했구나. 1.033인데 이거 덤이다. 없는 거로 하자. 그럼 1이야? 네. 얼마 달라고? 3이요. 그럼 원래 1 있는 거지? 네. 2까지 딱 갔어. 고기 잘라놨습니다. 자, 고기 딱 잘라놓으면 요게 얼마야? 2. 아까 얼마였지? 1. 덤도 있지? 합이 얼마야? 3입니다. 응? 3kg 됐어. 싸서 주고 얼마? 15,000원 내세요. 그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고개가 어떻게 돼? 갸우뚱갸우뚱해지죠? 자, 뭐가 잘못됐을까? 이게 틀린 거. 뭐가 잘못된 거? 잘못된 걸 찾으셔야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됐습니까? 첫 번째 잘못된 거. 오늘 시간 굉장히 오래 끕니다. 오래 끌면서 한 시간 동안에 뭐만 익히면 끝! 압력.
그러면 한 다섯 개 맞는 거예요. 그 우리 80문제 중에 몇 개 맞으면 돼? 6, 8, 2, 4, 18개 중에 압력이 다섯 개 나와. 오, 얼마나 큰 거냐고. 근데 이걸 대충 넘어가. 그럼 넘어가면 될 게 하나도 없지. 몇 개 틀려? 다섯 개? 아니지. 20개 틀려요.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2kg까지 놓고 여기 누르는 압력 1도 넣어서 3kg로 했어요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럼 틀린 거 첫 번째. 이 정육점에서 잴 때는 고기만의 계기에서 나오는 무게가 얼마 돼야 돼? 이게 3kg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1.0 상자미는 있어.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얘를 있는 거로 해? 없는 거로 해? 없는 거로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야. 무시하고 0부터 재서 얼마까지 와야 돼? 3까지 오게 잡자는 소리지. 그러면 얘가 15,000원 내도 되는 거야. 근데 2kg는 대기압을 빼버린 거지. 그러니까 계기 무게만 재자는 얘기지. 두 번째 틀린 거. 자, 1.03점이 대기압 눌러.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자승이 얼마? 1.033이야. 그러면 1cm 자승에 누르는 게 1kg이야, 약. 그러면 저울 위판에 누르는 무게 봐봐. 이 판 보면 여기가 10cm. 여기가 10cm. 어이구, 이게 큰 넘어갔네. 자, 밑에다 그려서. 자, 여기가 10cm. 여기가 10cm야. 그럼 이 면적은 얼마가 나옵니까? 면적은 100cm? 센티미터 2승 나오지. 그러면 요 10cm 면적에서 내려 누르는 무게는 얼마? 1cm 자승이 1kg이야. 약. 그러면 요거 100cm 자승이니까 내려 누르는 무게 몇 킬로? 100kg지. 이거를 뭐야? 빼버린 거지. 만일에 이거 넣었다. 그럼 여기가 2kg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0cm. 그럼 102kg 나와야 돼. 그럼 저울이 몇 바퀴 돌아? 엄청나게 돌아야 되는데 위에서 내려 누르는 무게, 공기의 무게는 있는 거로 한 거야? 없는 거로 한 거야? 없는 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빼버린 거야. 자, 이래서 우리는 공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